미드저니 사이트는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웹사이트죠. 첫 화면을 보면 텍스트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에 꽉 채워서 아스키 문자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재밌는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텍스트가 이동을 하면서 만들어지는데요. 계속 새로운 문자로 출력이 됩니다. 오, 재밌네요. 이게 바로 인공지능과 코딩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장점 중에 한 개인 것 같습니다. 우와, 보이시나요? 멀어질수록 여백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오후 5시입니다. 아스키 문자를 활용해서 웹페이지를 꾸며볼 건데요. 미드저니라는 사이트에 보면 텍스트로 웹사이트가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텍스트를 활용하면 재밌는 디자인 효과를 낼 수 있어서요. 오늘은 아스키 문자를 활용해서 웹페이지를 디자인하는 법을 챗GPT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프로세싱은 챗GPT가 추천해주는 생성 코딩 툴입니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최고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설치와 코딩 방법에 대한 영상 링크가 있습니다. 챗GPT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프로세싱 p5.js로 코딩을 한다. 아스키 문자로 웹페이지를 꽉 채워서 출력해 주세요. 문자 간격은 20으로 해주세요. 코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코드 설명이 있는데요. setup 함수에서 캔버스를 생성하고 배경을 검은색으로 설정합니다. 테두리 없이 중앙 설정으로 하고요. 랜덤 함수를 사용해서 33에서 127 사이의 임의의 아스키 코드 값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출력하는 부분이고요. 카피하고 프로세싱에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웹페이지에 꽉 채워서 아스키 문자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됐습니다. 미드저니 사이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드저니 사이트는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웹사이트죠.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이미지를 자동적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이 웹사이트의 첫 화면을 보면 이렇게 텍스트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미드저니라고 되어 있고요. 버튼 4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챗GPT에게 아스키 코드로 웹페이지를 꽉 채워서 출력을 부탁했고요. 이렇게 디자인을 해줬습니다. 매번 다른 아스키 코드를 뿌려주면서 재미난 효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드를 활용하세요. 매 프레임마다 새로운 아스키 값으로 출력을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코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전 코드에서는 setup 함수에서 한 번만 텍스트를 아스키 코드를 그려줬는데요. 아스키 그리는 코드가 draw 함수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draw 함수에서는 매 프레임마다 새로운 아스키 문자를 생성해서 캔버스를 채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카피를 해서요.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코드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미드저니의 사이트도 계속 매 프레임마다 바뀌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계속 새로운 문자로 출력이 됩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숫자가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습니다. 변하는 속도를 조금 늦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프레임마다 변하는 속도를 조금 늦춰주세요 라고 요청하겠습니다. 프레임 레이트 함수를 이용해 설정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 프레임마다 생성되는 아스키 값이 조금 늦게 변화하도록 했습니다 라고 됩니다. 코드를 카피하고요.
문자열을 입력할 때 1년에 정해진 문자열이 계속 추가가 되면서 재밌는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의도하진 않았는데요. 미드저니 사이트와 유사해지는 것 같습니다. 미드저니 사이트를 보시면 텍스트가 랜덤하게 계속 이동을 하면서 만들어지는데요. 지금 챗GPT가 만들어준 페이지도 일종의 물결 같은 걸 만들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아주. 좀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프레임마다 변하는 속도를 조금 늦춰주세요. 이전 질문에다가 ASCII 문자는 그대로 두세요. 문자 입력 코드는 그대로 두세요. 라고 할게요.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윗줄에다가 지금 코드를 그대로 사용해 주세요. 라고 덧붙이겠습니다. 코드를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 프레임마다 변하는 속도만 조금 늦춰주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위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피드라는 프레임 카운트를 활용한 스피드를 조절하는 함수가 제가 원하는 대로 추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설명을 보면은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겠죠? 이 부분입니다. 지금 나오는 부분이에요. 프레임 카운트 변수와 랜덤 함수를 사용하여 속도를 늦추는 코드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스피드 값을 조절하면서 문자 속도를 느려지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실행하겠습니다. 와우. 오,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프레임 카운트를 직접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를 2로 바꿔볼게요. 2로 바꾼 값입니다. 2로 바꾼 값이고요. 스피드를 2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20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요. 12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재밌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는데요. 이런 효과가 만들어졌네요. 이게 바로 인공지능과 코딩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장점 중에 한 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디자인을 할 때는 경험을 토대로 머릿속에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대로 구현을 하는 작업을 했다고 하면 인공지능과 작업을 할 때는 영감을 제공받으면서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재밌는 거를 한번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스피드 값이 너무 재밌어요. 마우스 위치에 따라서 스피드 값을 조절을 하도록 하면 웹페이지에 접속한 사용자가 마우스를 이동하면서 그 스피드 값이 변하면서 생기는 효과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세요 라고 하고요. 스피드 값을 마우스 위치와 화면의 중심점과의 거리로 대체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요. 요청하겠습니다. 스피드 값을 마우스 위치와 화면의 중심점과의 거리로 대체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요청한 이유는 마우스가 화면의 중앙에 올 때와 중앙에서 멀어질 때 스피드 값을 변화시키면서 아까 보셨던 그런 효과를 인터랙티브하게 한번 나타내 보고 싶었습니다. 여기 보면 map 함수를 사용을 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전 영상에서 이 map 함수를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dist 함수하고요. 두 점의 거리와 숫자 범위를 변환시키는 map 함수 두 개를 써서 이렇게 잘 활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것 같고요. 시간을 아끼는 차원에서 바로 카피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우와, 보이시나요? 마우스가 화면 중앙에 가면 텍스트들이 스피드가 작아져서 꽉 채워지고요. 화면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백이 생깁니다. 차이 보이시나요? 와, 너무 멋있습니다. 딱 제가 원하던 값이에요. 와우. 화면 중앙에 재미삼아 미드전이라는 텍스트를 출력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코드를 그대로 사용해 주세요 라고 다시 한번 붙이고요. 화면 중앙에 미드 전이라는 텍스트를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하고 텍스트 사이즈는 50이면 될 것 같습니다. 50으로 해주세요 하고 서밋 하겠습니다. 코드가 그대로 사용이 되고 추가로 mid-gen이라는 텍스트가 가운데 센터에 생성이 될 예정입니다. 카피하고요. 와우, 이게 뭔가요? 지금 마우스가 가까이 가면 이렇게 변하고요. 멀어지면 또 여백이 더 생기는데 ASCII 문자의 크기도 바뀌었습니다. 가운데 mid-gen이 폰트를 50으로 변경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전에 있던 ASCII 문자 사이즈도 50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겠죠? 수정하는 방법은 그 위에 질문을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해를 할 만하죠? 텍스트 사이즈는 50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렇게 됐고요. 여기 앞에다가 ASCII 문자 사이즈는 그대로 두고 새로 추가하는 텍스트 사이즈라고 명시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거를 잘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ASCII 문자를 출력하는 윗부분에 텍스트 사이즈가 20으로 세팅이 됐고요. 미드 전이를 출력하는 부분에서는 텍스트 사이즈가 50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아까 전에는 셋업 함수에서 텍스트 사이즈를 50으로 한 번만 설정해서 ASCII 문자와 mid-gen이 텍스트가 모두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것도 멋있긴 하지만 작은 문자가 나을 것 같습니다. 카피를 하고요. 와우, 멋있습니다. 이 mid-gen이 폰트는 좀 더 커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id-gen이와 같은 특이한 폰트를 설정해서 그 폰트로 출력도 가능합니다. 폰트 설정과 다양한 테크닉은 다른 영상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ASCII 문자를 활용해서 웹페이지에 재밌는 효과를 내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오후 5시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